폭풍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어쨌든 10월 말까지 라방을 쉬겠다, 안 하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저 여러분께 할 말 있어요. 자, 건배 이거 한 모금 하고 말할게요. 제가 라방을 쉬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당분간 안 하려고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월 말까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10월 말까지 라방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월에 다시 찾아뵙든지 하더라도 10월 말까지, 오늘이 마지막 10월 말까지,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7월인데 8월, 9월, 10월, 3개월 쉬는 거지 뭐. 3개월 쉬는 건데 왜냐? 왜 못하겠다라는 거냐? 피곤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피곤합니다.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이가 매주 일요일에 제가 또 이제 라방 한번 또 한번 하면 오래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최소 3시간, 3, 4, 5시간, 5, 6시간 하잖아요. 그게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쉬는 날이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에 학교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매일 과외가 있잖아요. 매일 온라인 과외를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심하면 3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늦게 끝나는 날에는 밤 11시 반에 일이 끝나는데 그렇게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을 또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 그렇게 하고서는 일요일 딱 하루 남는 건데, 그것도 일요일 오후만 시간 남는 건데, 일요일 또 오전까지 수업을 하니까, 12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서는 오후에 라방을 그렇게 하는 게 미친놈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왜 그랬지? 뭐 이제 물론 좋아서 했겠죠. 좋아서, 나도 좋아서 하고 뭐 후원 맛도 보고 뭐 이제 이러니까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게 뭐 좋아서 그랬겠지만은 아 그리고 이제 쉬면서 뭐 얼마나 뭐 체력이 보충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만 현타가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인생에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좀 한심한 얘기긴 한데 남들 같으면 진작 이렇게 왔어야 되는 현타고 진짜 생각을 했어야 되는 현타인데 저 이제 뭐 이제서야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 학교에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니 뭐 계약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얘네가 저를 계속 계약을 연장해 주더라도 제가 이제 이 체력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월급으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일을 얼마나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막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수업하는 것도 힘들고 앞에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난 여기를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직장을 그만두면 못하게 되면 이제 수입이 없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나이 50 먹고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체력이 지금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걸핏하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아 막 미치겠어. 깜깜한 거야 미래가.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라방도 라방이지. 라방을 좀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지금, 그렇죠. 유튜브에 목숨 걸 수도 없고, 그만큼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거지 같은 유치원 수업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X가 오기 전에는 제가 하지 않았던 이 유치원수 이 나한테 월급 500바트 올려주면서 나한테 하게 만들었던 이 유치원 수업을 없애야 된다. 9월달 초에 이제 이렇게 계약 하자고 할 때 제가 이제 주임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 월급은 안 올려도 돼요. 나 진짜. 아, 내가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500만 올렸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뭐냐면 주임한테 야, 나 이거 확인할 거 있는데 이거 유치원 수업 나 하게한 거 그 교장 아이디어지. 교장 아이디어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게 된 거지라고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 얘 간대매 근데 그러니까 나는 나 이거 이 X가 나 이 X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듯이 올려준 이 500바 필요 없으니까 꺼지고 너희 먹고 떨어지고 너희 뭐 너희가 과자를 사 먹던 거든 마음대로 하고 난 됐으니까 나 월급 그대로 받을 테니까 이거 유치원 수업 나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물론 제가 얼마나 이걸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오후에 2시간짜리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과외인데 이 엄마한테 이 엄마가 이제 국수집 주인 우리 단골 국수집 주인이 이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려고요. 9월까지만 하고 그냥 토요일 날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요. 그거 2시간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내가 그거 하고 아픈 거야.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 이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권태기도 지금 제가. 태국 11년이잖아. 10년이면 강사도 변해야 되는데, 진짜 10년이면 나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Wow.